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미 YTN 사이언스 보도에서도 나왔었지만 혹시 얼마 전에 암과 관련된 연구 중에서 유전이나 환경적 요인보다는 뭐 일종의 뭐 불운이라고 하는 그런 돌연변이가 원인이다. 혹시 이런 보도 기억하십니까? 예. 네, 사실 올해 초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파장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종종 소개되기도 했었는데 미국의 그 저명한 의과대학인 존스홉킨스 의대의 그 연구팀이 내놓은 논문이었는데요. 암이 선천적인 유전적 요소나 담배 같은 환경적 요인보다 우연히 발생하는 그 유전자적 그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할 그 위험이 더 높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핵심적으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흡연자들께서 보시면 이런 좀 어려운 요즘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도 희망적일 수도 있겠는데, 이 연구에 대해서 그 세계보건기구 WHO가 논문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해당 연구진들도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등그몇 가지 논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정말 자극적인 내용입니다. 이 암이 운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의학 상식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라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전문가들도 굉장히 논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연구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방금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그 연구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다루고 있는 언론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일단 우리 같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하나의 기업으로서 언론은 상품인 뉴스를 발굴하고 생산하는데 그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이른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좋아할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을 보여주거나 또는 그 한쪽 측면만을 강조해서 보여주곤 하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선정적 저널리즘도 이제 그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번 암의 발생 요인에 대한 최초 연구 역시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에서 좀 지나치게 붐업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언론 입장에서는 새로운 연구 결과인데다가 믿을 만한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실리다 보니까 더더욱 크게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측면이 정확히 문제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사 출처의 그런 신뢰도나 그 정보의 가치, 흥미성 측면에서 보면 그 암의 발병 원인이 불운 때문이다라는 보도는 아주 뭐큰 문제다라고까지 비난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언론들도 그 소식을 중요하게 다뤘으니까요. 문제는 그 언론들이 이러한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든가 또그 내용이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어떻게 재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 그 특이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러한 논문과 그것을 뭐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대중에게 전파하는 언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간 암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부분, 그리고 또 암을 퇴치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바꿔오려고 이렇게 노력해온 부분,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큰 혼란을 줄수 있다는 것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로 제기된 것이죠. 이런 자극적인 내용, 세계보건기구 WHO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소개드렸지만 WHO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 IARC는 지난 13일에 이 연구의 문제점을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축적된 국제적 암 역학조사가 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그게 보면 이 해당 논문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이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 지난 50년 동안 아주 열심히 국제 역학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인구 집단에서 자진 암 이런 것들 대부분이 또 다른 인구 집단, 그러니까 뭐 대부분 국가겠죠. 다른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하고, 또한 그런 패턴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변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동아프리카 남자들한테는 되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또 서아프리카에선 드물었고, 뭐 결장 직장암이라는 암은 일본에서는 예전에 했지만 근데 근래 20년에는 4배나 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육류 섭취가 늘면서 대장암이 증가하는 추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IARC는 이러한 일반암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이지, 뭐 유전적 변이나 우연이 아닌 것들, 뭐 환경과 생활 양식이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이 약간 그 해당 연구가 좀 부족하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과도하게
다른 암들의 예를 들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부각시킨 측면이 있다. 그 논문이 그렇게 얘기한 네,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확실히 하고 싶은 게 논문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논문의 경우에 응용수학자와 그 종양학자가 이제까지 이제 이루어진 굉장히 다른 연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다 모아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인간의 조직 부위별로 줄기세포가 평생 분열하는 총 횟수, 뭐, 그리고 31가지 암 종별로 평생의 그 위험도를 보여주는 그 데이터를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연구 방법에 있어서 통계 분석이거든요. 예. 빅데이터 분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네네. 그런데,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을 보면, 매우 드물게 발병하는 암종들은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름도 알기 어려운 그런 암들. 그런데 뭐 일반암이라고 할 수 있는 위암, 뭐 자궁경부암, 유방암처럼 그런 사람들은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구진에서 뺐거든요. 그래서 예. 즉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병하는 뭐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 뭐 인구 집단이나 시대에 따라서 환경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발병률도 달라지고 있는데 뭐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보면 본래 그 존스홉킨스대 의대에서 나온 그 논문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도 포함됐다면 결론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WHO에서 얘기하고 예. 이와 관련해서 연구진들도 계속 논란이 되니까 지난 7일에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나치게 뭐 자기들 보니 언론이 우리 연구 중에 한 측면만을 너무 부각시켜서 이제 예. 이상한 논문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무작위 그 돌연변이 요인 같은 것들도 암 발생 위험 요인 중에서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린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통계를 잘못 활용하면 사실 연구 조사 결과가 억측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작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운 나쁘면 암 걸린다. 네. 운 좋으면 담배 피워도 상관없다. 이런 소동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언론의 큰 문제죠. 그러니까 언론이 아주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과학 저널리즘을 구현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고 예. 또 그냥 연구 자체로만 보게 되면 이 연구가 기존의 암 위험성을 설명할 때 그 환경과 유전 요인만을 너무 이렇게 중심적으로 다뤘는데 예. 그것 외에도 무작위 돌연변이라는 그 우연적 요인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또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역시 또 의미를 둔다면 그 확정적이다. 그런 뭐 진리에 가깝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통계적 노력의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경우에 뭐 어떻게 암 조기 발견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의료진이나 또 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뭐 국제보건기구 이런 또 관점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과학진을 역시 그런 두 관점의 차이를 좀 인식하고 좀 더 보도를 할 때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 내용을 언론에서 다룰 때 한 가지 측면이나 입장만을 부각해서 크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을 토대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한 뒤에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